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9주차 스터디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이번에 다룰 영상 번호는 12번, 13번, 해석학개론 G, 그리고 대수학, 그 선형대수학 그 재생 목록에 들어있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처럼 뭔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거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은 아마 이거를 천천히 뜯어보는 게 훨씬 더 공유하는 데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직접 한번 좀그 교수님이 그 영상보다 한두배 느리게 조금 그리고 좀더 쉽게 한번 케이스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어떤 수열 SK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K가 뭐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그 자연수 인덱스로 주어져 있다고 하고 그 어떤 수열 SK가 있는데 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거나 이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좀할수 있겠지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크게 이세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증가 중에서도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또 일정 변화가 없다가 또 점점 커지는 케이스까지 이제 포괄해서 그런 경우를 이제, 단조 증가. 라고 하고 계속 작아지는 게 아니라 좀 변화가 없다가 또 작아지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감소를 단조 감소라고 하고 그 어떤 뭐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이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첫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단조 증가하는 어떤 수열 SK의 케이스를 보죠. 이게 지금 뭔가 올라가다가 좀 변화가 없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맨 왼쪽에 있는 걸 보면요. 그러면은 얘의 슈프리멈은 뭘까요? 슈프리멈은 맨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점점 n이 커지는 그 n이 그 커지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슈프리멈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분수열이라고 할게요. 부분수열. 아, 부분수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만 빼고서 그 나머지를 생각하는 수열을 제가 여기서는 부분수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부분수열을 어떤 논리로 만들 거냐? S1을 제외한 부분수열. 그리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제외한 부분수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를 제외한 부분수열.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 있는 나열된 것들을 점점 하나씩 배제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슈프리멈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죠. 슈프리멈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케이스의 슈프리멈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게 단조 감소면은 이게 맨 S1이 슈프리멈일 거예요. 맥시멈이면서 슈프리멈이겠죠? 근데 S1을 제외해버리는 순간 S2가 슈프리멈이 되겠죠? 근데 S2가 더 작은 값이죠? 단조 감소니까?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맨첫 번째 거부터 하나하나씩 제거하게 되면은 슈프리멈이 점점 줄거나 같거나 이것도 뭔가 단조 감소. 이거는 뭔가 단조 감소를 하고 있어요. 슈프리멈이. 그럼 세 번째 걸 볼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올라갈 때는 제거를 해도 슈프리멈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려갈 때 번째부터 제거하는 순간 슈프리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슈프리멈이 작아질 수 있는 케이스만 있거나 아니면 변화가 없거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막 구구절절히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이 케이스를 보니까 슈프리멈이 적어도 커질 일은 없다.
적어도 커질 일은 없다. 근데 사실 그 적어도 커질 일은 없다라는 거를 영어로 하면은 non increasing. non increasing인데 사실은 단조 감소 수열 자체를 non increasing sequence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슈프리멈이 단조 감소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슈프리멈 예를 들어서 슈프리멈 S K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N보다 큰 K일 경우를 일반항 AN이라는 수열로 하면은 얘는 단조 감소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임피멈 한번 살펴보죠. 임피멈. 수열 SK에 대해서 임피멈을 한번 살펴보면은 맨 왼쪽 걸 보면은 첫 번째 걸 이렇게 제거를 해요. 첫 번째 거에서부터 계속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뭔가 그 항들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계속 제거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임피멈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제거하면은 임피멈의 변화는 없겠고 다시 증가하는 곳에서 그 항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은 임피멈이 또 증가하죠. 반대로 두 번째 거 보면은 임피멈이 이거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 임피멈이 어떻게 되죠? 임피멈이 증가하다가 변화가 없다가 또뭐 증가하다가 변화가 없다가 이러죠. 그러니까 뭐죠?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거나 둘중 하나예요. 임피멈. 예를 들어서 임피멈 어떤 SK를 BN이라고 할때 위에 게 단조 감소 수열이었다면은 얘는 단조 증가 수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네도 수열이니까 뭔가 리미트를 취하고 싶지 않아요? 얘네들도 뭔가 리미트를 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열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리미트를 취하면은 리미트를 취하려면 뭔가를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저 뭔가 단조 감소라는 말 그리고 단조 증가라는 말이 뭔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와 관련이 있어서 그 모노톤 컨버전스 띠어럼을 뭔가 쓰면은 좋을 것 같다는 뭔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은 뭔가 단조 감소는 있고 단조 증가는 있으니까 뭘 찾고 싶죠? 그 유괴를 찾고 싶겠죠? 유괴를. 단조 감소인 경우에는 아래로 유괴인 경우를 찾고 싶고 단조 증가인 경우에는 위로 유괴를 뭔가 찾으면은 저 어떤 수열 AN과 BN이 그 수렴하는 거를 뭔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색안경으로 한번 좀 관찰을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결국에는 그 임피멈은 저 모든 수열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수열이고, 슈프리멈은 저 모든 부분 수열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놈이니까, 그 사이에는 수열 SK가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아무리 BN이 단조 증가라고 한들, SK를 넘을 수 없고, 아무리 슈프리멈이 단조 감소한다고 한들, SK를 뚫고 내려갈 순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BN과 AN의 부등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서로 상호적으로 지금 뭘 만들어주고 있죠? AN은 단조 감소니까 아래로 유괴인 걸 필요했는데 BN이 아래로 유괴임을 입증해주고 있죠. 그리고 BN은 단조 증가니까 위로 유괴이면 좋겠는데 AN이 위로 유괴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쓸수 있어요? 모노톤 컨버전스 띠어럼.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쓸수 있죠. 그래서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에 의해서 리미트 b an과 리미트 bn이 어떤 수렴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값으로 수렴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의 그 수렴은 그 의미가 뭐였죠? 각각 슈프리멈과 인피멈으로 수렴한다가 그거였잖아요. 그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럼의 어떤 중요한 그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n은 단조 감소하니까 an의 인피멈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피멈 an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bn은 단조 증가니까 슈프리멈 dn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an이 뭐였어요? an이 슈프리멈 sk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an을 슈프리멈 sk라고 써주면은, 그리고 여기서는 dn을 인피멈 sk로 써주면은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다시 해요. 4번을 볼게요. 여기서 정의를 뭐로 하냐? 저희가 찾은 인프숲을 림숲이라고 정의하고 그 값은 사실은 그 리미트 SN으로 갑니다. SN의 수열의 극한값으로 가요.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요.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 네. 이해찬 선생님. 선생님, 저기 지금 그 수열 SK에는 다른 조건은 딱히 없는 건가요? 뭐 아, 네. 유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 아마도 모든 n에 대해서 SN이 수열하는 경우. 아,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4번은 SN이 수렴하는 경우에 참이 될것 같고, 근데 그 이전에 3번에서도 혹은 2번에서도 SK에 혹시 뭔가 유계 같은 조건이 있으면 좀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만약에 SK가 위로 유계인 수열이 아니면 저 AN을 실수로 잡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네, 김현우 선생님.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그 해석학 교재에서도 이 개념을 정의할 때이 수열 뭐 SK를 뭐 바운디드라고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금 이해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영상을 봤을 때는 교수님께서는 바운디드라는 전제를 처음에는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제 리마크에서 만약에 SN이 뭐 바운디드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처음부터 애초에 SN이 바운디드라는 전제를 넣지 않으면 뭐그이 AN이나 BN이 실수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실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제 유니온하면 크게 뭐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제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저도 뭐라 하나요? 이걸 확장된 뭐 실수 체계라고 하나요? 그거를 저도 잘안 배워봐가지고,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저도
이걸 좀 정확하게 다루려면 SN이 바운디드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 네, 정확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저 아까 그 말씀을 마저 드려보면 저기 뭐냐 그러니까 SK가 6회라는 조건이 있으면 아까 앞에서 잡았던 AN이나 BN은 실수로 잡히는 거로 이해가 되고 예컨대 이제 위로 6회라는 그 어떤 조건이 없으면 저기 있는 AN이 그 아까 형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된 실수계 뭐 플러스 무한대 그리고 BN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제 3번에서 단조 수렴 정리 같은 걸 얘기하려면 그게 어떤 뭐랄까 실수열로서 적용하잖아요. 적용해왔잖아요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하면 이제 예그 수렴하는 실수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단조 증가하고 위로 유기인 수열 이런 어쨌든 실수열에 대한 얘기니까 뭐 항해 무한대가 등장하면 약간 미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확장된 실수계를 생각하면 얼추 얘기가 잘 맞아떨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여기 퀘스천과 앤서에 딱 적어놓긴 했는데요. 일단 정석철 선생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때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4를 가기 전에 3-2를 만들어서 저게 바운디드가 아닐 경우 면 이제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경우만 따로 달아주면 무한대 경우에서도 4번이 성립하니까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무한대로 가거나 바운디드거나. 근데 둘다 4번식이 만족하니까 4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비슷한 의견 같긴 한데요. 그또 코멘트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그 똑같은 고민을 저도 여기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서 아, 네, 강병철 선생님. 아, 제가 이게 용어가 조금 혼동돼서 그러는데요. 슈프리멈과 인피멈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슈프리멈이 제가 어떤 거랑 좀 유사하게 느끼냐면 어퍼 바운드랑 좀 유사하게 보이고요. 인피멈이 로어 바운드랑 좀 유사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용어만의 차이인 건지 실제 정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데, 이제, 네,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 별다른, 그 슈프리멈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거. 인피멈은 로어 바운드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그러면은 얘기하시면. 로어 바운드는 같은 개에서 정했을 때 로어 바운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인피멈은 하나만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인피멈이랑 슈프리멈이 그 어떤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그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그 유일성을 그 어디서 하죠? 그 실수의 그 완비성 공리, 유리수의 준비성을 아마 다루는 파트 뭐그 거기쯤에서 그좀 보이긴 하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두 개의 슈프리멈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두 개의 슈프리멈이 실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서 대소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대소를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하나가 슈프리멈이고 더 작은 슈프리멈이 있으면은 슈프리멈의 말이 위배되기 때문에 슈프리멈은 유일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미 다 그거는 아마 유일성에 대한 얘기는 그 이미 다 배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서 사실은 그 이제 그 교수님이 영상 채널에도 똑같은 질문이 달려 있고 똑같은 대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대답을 질문과 대답을 그대로 적어왔는데 그래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해찬 선생님이 지적해주신 뭔가 그 림숙과
리민프를 정의할 때 뭔가 그 SK에 대한 수혈의 조건을 걸어야 된다. 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분명 그거를 제약을 걸고 정의를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디테일하게 다 이제 클릭이 잘안 돼가지고, 일단 뭔가 그냥 그런 내용들은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은, 그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저도 생각한 고민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SN 수열 SK, 그러니까 SN이 다이버전스 한다고 해도 림숙과 리민프는 그 익스텐디드 리얼 넘버 시스템 하에서 무조건 수렴한다고 정의를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일반 실수로 갖고서는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숫자로서 가정하고 상정하고 계산을 하는 것도 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구체적인 관찰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뭔가 해결이 안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괄호 보면은 만약에 SKSN 수열 S가 바운디드인 경우에는 림숙과 리민프가 실수로 수렴한다는 말도 언급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 사실은 왜 이게 아네 정숙철 선생님 네, 그좀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게 고등학교 때 리미트를 배울 때그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진동할 때와 또 다르게 주기 위해서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썼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사실 그 무한대로 가는 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진동하는 거와 구별되는 하나의 특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발산한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는 무한대 혹은 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 진동하는 경우에는 얘가 도착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수 없지만 예, 그것과 구별될 수 있는 특성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사용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뭐 무한대에다가 실수 하나 더 하면 여전히 무한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것만 안 하고 정의 안 하고 그런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뭔가 그렇군요. 일단 제가 이 12번에 대해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절반은 솔직히 이해를 하나도 못 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그 군대에서 좀몇번 보긴 했는데 지금 막상 제대로 보려고 하니까 완전히 띄엄띄엄 돼 있어요. 약간 해석학적인 트레이닝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2번에 대한 내용은 여기고 혹시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시면은 코멘트 좀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계시나요? 저 사실 이 12번을 다 보진 못하고 앞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봤는데, 그러니까 바운디드인 수열의, 그러니까 위아래 모두 바운디드인 수열의 림숙과 리민프가 같으면 그 수열은 수렴하나요?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수열, 바운디드인 수열의 림숙과 리민프가 같으면, 그러면 그 수열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맞을까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 직관적으로는, 강의 아, 네. 그 교수님 강의에서 다뤄주신 그 코로레리에 따르면 네, 그거는 그 둘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네, 또 다른 선생님 그 코멘트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기 아까 동그라미 4번은 수렴할 때만 저게 성립한다라고 좀 이제 달아놓으면 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러니까 SK 수열 SK가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저렇게 이제 림숲이랑 림인프가 SN의 그 수렴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할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저게 SK가 무한대면은 그러면 그 좌변식 중간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다 무한대여서 괜찮지 않나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 이 이제 식 자체는, 아 네. 예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센스에서 말씀드린 건 여기 4번 안에 두 줄이 있잖아요. 두줄다어 림숲이 리미트 SN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SN 거 같고 리민프도 리미트 SN 거 같다라고 써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봤을 때는 수렴할 때만 할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수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만 생각해서 첫 번째 줄만 본다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그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우리 넓은 마음을 갖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확장된 실수계에서 수렴한 거라고 친다면 네, 그렇게 말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지호 선생님. 네, 그 동그라미 4번에 그 이렇게 등호로 이렇게 식을 3개 이렇게 연결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보시면 인피멈 가로치고 그다음에 그 슈프리멈 SK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제 맨 앞에 왼쪽에 있는 슈프리멈이나 인피멈에 대해서 SN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거부감 없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리미트 SN에 대해서도 저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별로 거부감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서 괜찮은데 그 제가 이제 그 교수님 강의 듣고 그다음에 책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본다고 쭉 읽어보는 과정 중에 내 평소에 뭐가 좀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취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표현이, 가운데 있는 표현이 SK하고 지금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제 인식에서는 조금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 이 SK들을, 첨자 K를 자연수 집합에서 가져오는 수열의 어떤 집합의 슈프리멈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수열에 대한 인피멈이고 슈프리멈인지 그것에 대한 지금 그 명확한 그게 좀 그럴까요? 그래서 기본서 같은 걸좀 찾아보면 이제 림숲이나 림인프 같은 기호는 그냥 편하게 밑에다 이제 N2 인피니티 해가지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 SK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가져왔을 때는 이 집단을 그 수열의 치역의 형태, 그러니까 집합의 형태로 보고 인피멈과 슈프리멈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조금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 돼 있는 이 괄호가 집합, 그러니까 SK라고 하는 이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것 자체를 갖다가 어떤 뭐 그런 수열의 형태로 보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좀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는 좀이 가운데에 있는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해했는데요. 솔직히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말씀해 주시니까 똑같은 고민이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인식하는 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피멈 슈프리멈을 쓸 때는 분명히 앞에 우리가 그 완비성 공리 이렇게 거쳐서 올때 우리는 분명히 집합에다가 인피멈과 슈프리멈 기호를 던져서 썼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열의 표현을 가져와서 림숲, 림인프 이렇게 쓰는데 그런 표현들은 이제 여기서 데피니션을 해줬으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인피멈하고 슈프리멈이 저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집합이 선언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약간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 잘은 모르겠는데요. 뭔가 느낌상 뭔가 이런 얘기가 붙어야 될까요? 혹시 좀 예. 그이이 바깥에 있는 놈들에 대한 그 경우 를 이렇게 자연수 전체로 걸고 그 다음에 프리멈 NK는 이렇게 그리한 것보다 더 불편해진 것 같고 이렇게 막 대공사의 한정 표고 나오니까 표기를 그냥 그 조금 다듬어 달라는 요청 정도로 보시고 조금 네네. 표기를 잘 다듬으면 되지. 그 SK라고 써진 부분을 차라리 그냥 그 조건 제시법으로 해갖고 집합으로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가운데 SK라고 써진 데를. 그러면은 아까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 헷갈리는 게 SN이랑 SK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앞에 이제 보시면 우리 리미트 슈프리멈 S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그 어떤 느낌이냐면 저 뒤에 있는 SK는 어떤 SN들의 집단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N보다 큰 K들을 갖다가 거기 나머지 있는 애들을 모아 놓은 거잖아요. 나머지 있는 애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잖아요. 하나씩 수역에서 이렇게 드러낼 때.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리미트 슈프리멈 SN이라고 써진 거는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이 슈프리멈 SN 자체는 사실 SN을 모아놓은 집단 안에서 누군가 하나씩 빼내었을 때 새롭게 정의되는 저는 부분 수열 정도로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슈프리멈 SN이라고 쓰는데 사실 이 슈프리멈 SN을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저기 그 슈프리멈 SK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 그 집합을 구성해 나가면서 슈프리멈 SN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온전히 어떤 수열 SN에 대해서 뭐 그걸 나타낸 것이 아니라 SN들이 어떤 치역을 구성하고 있을 텐데 그 치역에서 적당히 하나씩 제거되어 만들어지는 어떤 집단들의 슈프리멈의 뭐랄까요,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약간 그 부분 수열 같은 느낌? 하나씩 제외되고 나머지에서 하나 불러오고, 나머지에서 하나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SN하고 슈프리멈 SN하고는 또 전혀 또 느낌이 다른, 그거여가지고, 저는 이거를 하나의 어떤, 리미트로 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데피니션 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에 인피멈, 슈프리멈을 사용했을 때는 뒤에 분명히, 집합으로 그 집합을 선언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 뒤에를 SK라고 쓰지 않고 차라리 집합기호 해가지고 SK들의 모임 해갖고 뭐 K는 N보다 크거나 같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조 선생님. 제가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제가 강의 한 3, 4일 전에 보고 바빠서 그동안 못 봤거든요. 이게 다시 지금 유튜브를 봤는데, 저, 제 우변 항이 그 위에는 리미트하고 짝대기 하나가 위쪽에 놓여져서 삼극한이고, 아래 있는 거는 저 리미트 SN하고 리미트의 짝대기가 아래쪽에 그려서 하극한이어서 둘이 같은 게 원래 아니에요. 네네. 이게, 저게 그렇게 왜 쓰면 수렴 조건이 갑자기 떨어진다. 생각했었는데. 네. 그거 때문에 오히려 혼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수렴 조건이 필요 없죠.
네. 하여튼 표기가 좌표의 정의가 적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항을 이제 조금 더 쓰자면 제 의견은 이제 우주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슈프리멈하고 인피멈 각각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어떤 슈프리멈을 생각하고 집합에 대해서 인피멈을 생각한 거니까 사실은 저 표기를 정말 정말 다듬으려면 우리가 이제 뭐랄까 저기 있는 두 개의 집합이 이중으로 돼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표기를 약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수학의 즐거움 영상에서 기대수 영상에서 실제로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인프 밑에도 써줘야 되거든요. n이 자연수 전체 집합 n에 들어가 있다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내가 할수 있나?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써 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기억에 의존하는 거는 또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해야 이제 말이 좀잘 맞아떨어지는 게, 그 안쪽에 있는 거 생각해보면, 저 의미가 이제, n이 픽스되어 있고,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k에 대해서 sk의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의 슈프리멈 생각하는 거고, 그럼 n이 하나 있을 때마다 슈프리멈 하나씩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n에 대해서 그 슈프리멈 SK가 있을 것이고 그 값들에 다시 인피멈을 취한 게 바로 림스의 정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말씀드려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슈프리멈 해놓고 가로치고 SK 해놓은 거는 n이 픽스돼 있는 거고 n보다 크거나 같은 k에 대해서 SK라는 그 항의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하고 그것의 슈프리멈을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위로 6개인 집합이었다면 실수로 있었을 것이고 뭐 그런 보장이 없다면 뭐 그냥 뭐뭐안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네. 어쨌든 예. 이제 그건 이제 n이 픽스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슈프리멈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n을 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면 또 자연수 n 각각마다 슈프리멈이 하나씩 생길 건데 그 슈프리멈에 대한 인피멈 값을 림수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크 해놓은 걸 어떻게 지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지우죠? 일단 이승진 선생님. 아, 네. 혹시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해드려도 될까요? 저도 좀 써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해주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혹시 긴 말씀이실까요? 긴 말씀이면은 김현우 선생님 말도 먼저. 아, 네. 지금 잠깐 컴퓨터 설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거 먼저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김현우 선생님. 아, 네. 일단 제가 생각한 걸 먼저 말씀드릴 게 없어서 그 제가 사실 수업을 최근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못본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그 모노톤 뭐 예컨대 바운디드한 모노톤 인크리징 시퀀스면 그 시퀀스에 는그 시퀀스는 그 수프림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게그 강의에서 로지컬하게 증명이 되어 있나요?
그게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럼 자체는 그걸 말해주지를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뭐랄까 아주 자명하다고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그게 그 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네, 정확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이승진 선생님께서 먼저 그 화면 공유를 하시고 다 말씀하신 후에 제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죄송해요. 저 패드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노트북 쓰세요? 아니요, 지금 데스크탑이에요. 저 아니면 그 한정석 선생님이 방금 그 말씀해주신 페이지 잠깐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그 어떻게 네. 저는 그 아까 림숲 SN 돼 있는 그 부분이요. 그 이제 결국 스프리멈 SK라는 것 자체가 그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원소를 없애 그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없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그게 이제 단조 감소한다. 그러니까 스프리멈 SK의 한정에서는 단조 감소한다라는 걸 알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극한 값이 무한대로 갈때그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엔 단조 감소하니까 그 극한 값도 결국에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존재할 거라라는 생각은 들고, 저 안에 이제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이해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집합 기호로서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직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가는데 이제 스프리멈 SK를 잡아줄 때그 조금 네, 그 밑에 부분이 좀 설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쓰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었는데 다음에 한번 좀 준비를 해오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얘는 이제 n 고정 그 n 케이스 스 하나 케이스 예 그리고 k가 움직이는 이런 네. 네 그런 거고 이제 얘는 이제 A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네. 그리고 N이 고정돼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얘기를 다시 갖고 와서 N이 움직이는 근데 결국 이게 모노톤 컨버전스 디어램에서 보면 그 결국에는 이게 결국엔 단조 증가하니까 n도 결국엔 극한 값으로 가야 된다라는 표현과 거의 뭐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강성호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러면 훨씬 집합 같긴 하네요. 네. 근데 뭔가 많이 길어진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러면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꼭그 집합의 노테이션을 지키자면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올려본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일맥상통하게 딱 정리해주는 네. 이제 그 감사합니다. 하나 큰거 하나 얻어갔네요. 이게. 아, 네. 완벽하게 해야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더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계속 고치는 게 계속 고쳐나가야 되니까요. 여기 한 100%가 다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약. 사실 이 말이다. 사실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요약하면은 약간 오해의 어떤 여지가 그러니까 알아보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집합 얘기였다. 네, 밑에 있는 게 집합의 조건 제시법이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요약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쓰신 선생님 계실까요? 김현우 선생님? 아,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원래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그냥 주석으로 화살표 몇개 있... 네네, 여기 네네. 여기서 지금 사실 그 SN을 바운디드라고 애초에 전제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사실 이거를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정의하면 이 리미트 슈퍼리어랑 리미트 인페리어가 이제 실수라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애초에 이게 바운디드라는 정의를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나중에 뒤에 리마크에서 만약 SN이 바운디드라고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슈퍼리어랑 리미트 인페리어는 실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 화살표를 보인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는 이것도 되는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건데,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부정한 다음에, 이거의 부정의 결과가 나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렇다고 제 논리 과정을 말로 다 설명하기는 다소 구구절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해 보신 다른 분들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생각해 보신다든지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나 2번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N이 바운디드면 아까 그 뭐냐 모노톤 컨버지 세어렘 쓰는 걸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림숲과 림인프가 실수인데 SN이 바운디드가 아니면, 그러니까 바운디드가 아니라는 말은 지금 바운디드가 무한대인가? 아니라는 말은 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뭐 예컨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아니면 양의 무한대와 음의 그러니까 예컨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 같은 느낌으로 지그재그로 이제 양옆 위아래로 커지는 이라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수열? 그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전제를 하고 했어요.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그 뭐냐
바운디드가 아닌 거를 그냥 이제 발산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위로 유기가 아닌 경우, 아래로 유기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해도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유기가 아니라면은 저 AN이 실수일 수 없고, 위로 유기라면 AN은 반드시 실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저거 같은 경우에는 AN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나? 죄송해요. 뭔가 약간 조금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잠시만 그 제가 그 슬라이드 살짝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거기가 이제 보면 리미트 서프 SN이나 리미트 인프 SN이 R 안에 원소이면은 SN이 바운디드인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AN이나 BN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도 일단 가능한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인 걸 말할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이제 저 림숙 정의 자체가 그 AN의 인피모이잖아요. AN이 단조 감소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전 솔직히 바로 발레가 보이는 것 같은데 S1이 무한대고 2부터 0이면은 림숲이랑 림인프 다 0인데 SN은 바운디드가 아니지 않나요? S1이 무한대라고요? S1이 이게 무한대면 S2도 무한대. 잠깐만 제가 옛날에 S1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열이 아니죠? 이게 네. SEQ라고 되어 있는 게 뭐죠? 혹시? SEQ라고 되어 있던데, 영상에서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S에, 시퀀스의 줄임말입니다. 아, 시퀀스가 뭐죠? 제가 영어를 잘 수열입니다. 몰라요. 그러면 수열이니까 S1이 무한대인데, S2는 0일 수가 있지 않나요? 수열이면 아니죠. 수열은 그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으로 그 사상되는 함수가 정의라서 아, 그 무조건 실수의 실수의 집합이네. 집합에 아. 무한대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그랬어요. Extended Number, Real Number System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아마도 약간 그. 무한대는 안 넣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전 x분의 1 같은 함수를 생각해서. 네, 그러면은, 네, 발레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 이거 반례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도 x분의 1 떠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거 자연수 그러니까 수열이니까 n 1일 때부터 하면 이거 그러니까 예컨대 x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가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반례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림숲이랑 림인프가 둘다 실수면은 수열 SN이 바운디된 걸 보이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제 대우로 생각해가지고 SN이 바운디드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SN이 바운디드가 아니면은 위로 유기이거나 혹은 아니 위로 유기가 아니거나 혹은 아래로 유기가 아닌 거둘 중에 하나인 건데, 둘 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 걸려야 되는 건데, 위로 유기라면 림숲이 실수가 아니고, 아래로 유기가 아니라면 림인프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경우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위로 유기가 아니면 림숲이 반드시 실수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되겠죠? 네, 그 말씀이 듣고 보니까 제 처음 생각한 논리보다 더 심플하고, 네, 심플하고 맞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또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시퀀스에 대한 좀 잘못된 직관을 가지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시퀀스라고 하면 실수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열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지금까지 계속 다뤘던 실수열이라고 하면은 저도 아까 정석철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바운디드이다가 중간에 하나만 마치 델타 함수처럼 이렇게 뽁 튀어 올라가는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실수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바운디드, 어떤 시퀀스를 바운디드가 아니게 만드는 어떤 항들은 중간에는 나올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n부터 m까지만 언바운디드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바운디드인 그런 실수열이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유한계 함 가지고는 반드시 바운디드니까. 그쵸? 아, 그쵸, 그쵸.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한계는 반드시 바운디드다. 아, 네. 그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한계는 바운디드다. 네. 또 혹시 코멘트 해주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저그 코멘트라기보다는 사실 질문에 가깝긴 한데 괜찮을까요? 네네. 사실 저이 강의 내용에서 물론 와닿지 않는 게뭐꼭 하나인 건 아니긴 한데 그중에서도 제일 와닿지 않았던 게그 proposition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N이 수열이고 이제 수열 SN이 주어져 있고 리미트 스프레이어 SN이 이제 실수라고 하자. 그러면 이 리미트 스프레이어 SN이 베타라는 거는 그 following 두 개의 조건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1번, 2번 그 있잖아요. 거기서 2번이 사실 왜 필요한지 또잘 모르고 2번이 의미한 게 뭔지, 왜 2번을 그렇게 써야 했는지, 2번이 왜 필요한지, 그냥 둘다잘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사실 저도 그거 해결 안 돼가지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 의문을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완전 정리된 건 아닌데 이게 리미트 스퍼리어 SN이니까 이 스퍼리어 SN 자체는 디크리징 하는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이 스퍼리어 SN은 디크리징 하니까 N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SN이, 스퍼리어 SN이 작아지거나, 뭐, 값이 같거나만 하지 커질 일이 없는데, 그럼 이 스퍼리어 SN이, 그러니까 베타로 간다고 했는데,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큰이 SK를 따질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아예 말로 하니까 이게 좀잘 전달이 안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수프림 SN은 디크리징 하는 거니까 디크리징 하다가 다시 인크리징 할 리가 없으니까.
뭔가 막 제가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준 이유는 그 저희가 수렴에 수렴 그쓸때 이제 기술할 때그 절대값으로 나타낼 때그 표현에 얼추 맞게 그 증명에 있어서 기술할 때 그거에 맞추려고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진 선생님. 저도 이 부분 조금 증명할 때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질문 받고 바로 생각해보니까, 결국 베타값으로 림수값이 이제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 말인즉슨 이 수열이 아무리 무한하게 진행이 된다 할지언정, 베타보다 그 수열이 이제 베타 밑으로 있는 값은 항상 존재를 해줘야지 이게 림수값으로서 이게 수렴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n을 잡고 거기에서 또 어떤 n을 잡아서 SK가 n 이상이 되게 하는 수열을 잡아줘도 거기에는 항상 베타보다는 밑이고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큰 그런 원소가 존재를 해줘야지 이게 베타로서 수렴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직관적으로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또 이제 교수님 적어주신 노트 보면서 이제 그 증명 과정 보면서 했을 때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낀 직관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타 림수비 베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수프리멈들이 그러니까 계속 앞에를 계속 날려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수프리멈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값들이 다 베타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림수비 베타라고 얘기를 할수 없겠죠? 그렇죠? 네. 베타에 가까운 점들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을 해도 돼요. 진동을 해도 되는데 부분 수열은 적어도 부분 수열로서는 베타에 수렴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림수비 베타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한 거? 그 진동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무엇이 진동을 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수열 SK 자체는 SN 자체는 진동을 어떻게 그림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잠깐만요. 이 그림이 그냥 바로 그릴까?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잠깐 구체적인 예시로. 잠깐만요. 저 그림만 그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약간 요런 그림? 요게 만약에 SN이에요. 그러면 그림 제가 너무 대충 그리긴 했는데 만약에 요 어떤 그 이렇게 진동하는데 진폭이 무한정 줄어들지는 않는 그러니까 요딱 어느 요 점선 위쪽 점선이 그 수평한 선이 되는 그러한 이러한 사이누소이드를 한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점들을 가지고 림숲을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데는 사실 얼마든지 있어도 돼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림숲은 여기를 베타라고 치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것의 이 수열의 림수분 베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이 림수비 베타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대신 이 베타에 가까운 값들이 어딘, 이 계속 나와야 돼요, 뒤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느 순간 딱 지나서 이때부터는 베타에 충분히 가까운 값들이 만약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수열의 림수를 베타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보니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네. 알것 그러니까 요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존재를 해야 우리가 림숲이 베타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설명해 보면은 임의의 n에 대해서 k가 존재해야 돼요. 어떤 k냐면은 sk가 베타 마이너스 2보다 큰.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입실론 볼 안에다가 요그 가둘 수가 있으니까. 가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입실론 아무리 작은 입실론 볼을 잡더라도 그 입실론 볼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k번째 인덱스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홍석철 선생님. 네, 저희 설명이 훨씬 좋긴 한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만약 1번만 있으면은, 1번에서 이제 베타가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가는 게 그러면 참인 거잖아요. 2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만약 베타가 구체적으로 5라고 하면은, 저희 수렴이 2로 해도 1번을 만족하잖아요. 2나 뭐 1이나 3이나 4나 그런 걸로 해도 1번을 만족하니까. 하지만 수렴의 베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 베타 값이 정확히 5라고 하면은 뭐 5가 아니라 다른 수여 상관없는데. 그럼 SN이 5 플러스 입실론 제로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저런 수열 중에서는 림숲이 이제 4로 간 애도 있고 3로 간 애도 있고 2로 간 애도 있고 1로 가던 애도 있으니까 저 1번만으로는 설명이 못하고 어쨌든 베타 마이 그 뭔가 베타의 그 강성훈 선생님과 똑같이 뭔가 적어도 얘는 베타보다 베타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지 걔가 정확히 베타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할수 있지 않나라는 말이었어. 네. 확실히 설명이 그러니까 궁금하셨던 게 1번이 있으면 2번이 굳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말이 아니었나. 네, 예, 약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완전 정확히 그거였는지는 사실 저도 아. 헷갈리긴 한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아, 제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좀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어느 인덱스 이후로는 모든 SN이 베타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아래쪽으로는 제한을 주지 않거든요. 그죠? 1번 항목은 그러니까 어느 n 이후로는 어느 n0구나. n0 이후로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SN은 베타보다 크지 않다라는 걸 주고 있는데, 이건 아래쪽으로는 어떤 제한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렴값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림숲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럼 위쪽으로 어떻게 베타에 가까운 항들이 무한히 많이 나오도록 만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의 입실론에 대해서 베타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게 항상 나온다라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2번에서 주는 조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설명까지 들으니까 왜 for all n에 대해서 저런 k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전칭 기호를 썼는지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진 선생님. 아, 네.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이게 림숲이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위로 6에라는 부분을 이제 주는 것 같고, 이 리민프가 또 있으면 이게 밑으로 또 이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바운디드 되면 이제 림숲과 림인프가 이제 그 어딘가로 수렴하고 실수 값으로 그 역을 증명하는 게 여기서도 좀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그 역을 증명하는 게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좀,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거긴 한데,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명제를, 이제 이거는 리미트 스퍼리어에 대한 명제잖아요. 그럼 이거를 리미트 인페리어에 대한 명제로 바꾸고 싶으면, 1번, 2번 조건에서, 뭐, 1번을 SN이, 뭐,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로 이렇게 뒷부분만 바꾸고, 2번도 뒷부분을 SK가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라고만 바꾸면 이게 리미트 인페리어에 대한 명제가 될것 같은데, 그쵸.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증명을 엄밀하게 해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대칭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의미적으로도 방금 강성훈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더 그런 확신이 든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도 그렇게 바꾸면 그러면 리미트 인페리어에 대한 명제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의견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면은 저희 많이 지체돼가지고 바로 혹시 그 쉬는 시간 필요할까요? 쉬는 시간 필요하시면 한 5분 정도 갖고 괜찮으시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한 분만 말씀 주시면 그분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3분만 쉬면 안 될까요? 아, 네. 3분이요. 53분에, 감사합니다. 네, 5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한정수 선생님이 쓰시는 이 지금 노트 앱이 어떤 앱이에요? 지금 여기서 쓰는 앱이? 저는 무료 쓰고 있는데요. 콜라 노트 맞나? 콜라 콜라 노트? 노트. 아, 네, 콜라 노트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네. 아, 콜라 노트. 오케이. 네네네. 무료 앱이 약간 무서운 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저장돼 있는 파일. 이거는 얘기를 제가 그 영상에 있는 얘기 그대로 다 갖고 와가지고 그냥 되도록이면 짧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디스커션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피드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대수학 아가 네 이제는 그 대수학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해석학개론, 뭐 집합론 약간 조금 조금씩 밀도 있게 좀 함축적으로 진행했던 것에 반해서 이번 대수학은 아마 31개? 추상대수하고 선형대수학 합쳐서 31개인데 네,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유는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작정하고 트레이닝을 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뭔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 개씩 나갈 생각은 없어요. 하나하나를 정말 한주한 주, 그리고 한주한주 것도 되게 양이 많더라고요. 그, 결코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그 선형대 수학을 좀 되게, 딥하게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그, 전혀 진도가 그렇게 팍팍 나가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13번째 영상이고요. 그, 간단하게 그냥 좀 요약해본 느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는데요. 이거는 그 어떤 셋 하나가 있을 때그두 개의 곱집합이 순서쌍이 그또 S로 가는 연산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거 그러면 무조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건가? 이거 질문을 해결을 못했는데 혹시 이거 답변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S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닫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연산을 저렇게 정의했단 말에 있는 것 같고, 닫혀 있거나 뭐 이런 걸 따질 때는 뭐 어떤 뭐 예컨대 S의 서브셋을 하나 생각해서 그 서브셋이 전체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쓰는 용어는 저렇게 함수를 이항연산을 저런 함수로 정의했으니 자명하다. 네, 자명한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만약에 결합법칙 하나만 들고 있어요. 이항연산이 결합법칙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세미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세미그룹이 상등원을 갖고 있으면은 모노이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그 유일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대수학적으로 그 유일성 보이는 거는 그냥 같다고 했는데 황동원 그 사라져 보니까 둘이 같더라. 뭐아 다르다고 했는데 황동원은 이렇게 사라지는 역할을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두 개로 뻥튀기 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결국에는 뭐 같아지는 그런 뭐 방식을 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황동원의 존재성과 그거에 대한 유일성도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미그룹 결합법칙이 있는데 황동원까지 있으면은 모노이드다. 근데 모노이드에 그럼 이게 약간 그 뭐랄까요? 그 결합법칙만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뭔가 뭘 하고 싶은 걸까?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등원도 없고 역원도 없으니까 자연수의 덧셈 같은 경우는 그아 세미그룹이구나 이런 좀 자연수의 덧셈과 그리고 자연수의 곱셈은 황동원이 1이니까 자연수의 곱셈에 대해서는 모노이드겠네요. 모노이드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했는데 이제 역원까지 하면은 이제 덧셈에 대해서 정수를 뭔가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0을 제외하면은 그 유리수도 만들 수 있는 뭔가 약간 근데 이제 그 4번 그런 그룹에 이제 뭔가 수체계를 확장하고 있는 뭔가 느낌은 약간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그룹은 군이라고 하는 거 하죠. 군에다가 교환법칙이 있으면은 이걸 가환군? 뭐 커뮤테이티브 그룹. 근데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명칭을 따로 해주고 그러면은 아벨리안 그룹에 대해서 또 약간 곱셈에 대한 그 아벨리안 그룹은 그 선형대수학에서 그 처음에 덧셈에 대한 성질 나올 때 아벨리안 그룹이잖아요. 그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거기에다가 곱셈에 대한 세미그룹.
세미그룹이 뭐였죠? 결합법칙만 있으면 아벨리안 그룹인데,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교환법칙이 성립한데,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그리고 그 분배법칙이 되는 분배법칙, 그 이게 네, 분배법칙까지 되면은 링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에다가 어떤 그 곱셈에 대한 커뮤테이티브 그룹,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떤 0을 제외한 그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0은 곱셈에 역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링에다가 그 0을 제외한 곱셈의 커뮤테이티브 그룹까지 해주면은 그게 필드다. 그리고 필드는 사실은 유리수부터 되는 거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실수, 그리고 그 복수수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복수수까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모듈. 모듈은, 근데 이거 느낌이 약간,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 혹시 벡터 스페이스를 추상화하려고 좀 만든 개념인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약간 이상하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뭔가 의도가 뭔가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링 R과 어떤 M이 있는데, 덧셈에 대해서는 M에 대해서 어떤 이그 닫혀있는 연산, 이항 연산 덧셈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 다 영상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면은 이제 저거를 R 모듈이라고 한다.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아벨군,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커뮤테이티브 그룹, 그리고 분배법칙 두 개, 그리고 그 링의 항등원을 곱했을 때 M의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실수의 곱을 하는 것과,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게 약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거 대놓고 약간 좀 벡터스페이스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잘 따져보면. 그래서 벡터스페이스는 링 중에서도 더 조건이 많은 링이 그 필드인데, 그런 필드에서의 모듈을 벡터 아 필드에서의 모듈입니다. 벡터 스페이스도 하나의 그 필드라는 링으로 갖고 필드의 모듈이 된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알제브라라는 것 하나를 또 정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세 가지 그 어떤 연산이 얘네가 싹다그 분배법칙이 되는, 뭐그 네, 분배법칙이 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제브라까지 해서,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실은 그냥 그 하나하나가 되게 딥한 주제로 알고 있거든요. 군환체, 아, 네, 정수철 선생님. 그저 사실 궁금했던 게 대수에서는 약간 뭔가 필드가 말씀하신 벡터 스페이스면 대수에서는 외적까지 정의된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외적은 3차원 공간에서만 가능하니까 가능한가요? 그러면 대수가 3차원 벡터 스페이스밖에 안 하는 생각이어서 제가 알고 있는 외적이 이제 네, 3차원 공간에서 외적하는 거밖에 몰라가지고, 4차원부터 외적하는 게 상상이 잘안 나오고, 혹시 있는지가 갑자기 또 궁금해서.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벡터 스페이스가 뭔가,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3차원 공간에서만 얘가 대수가 되고, 3차원 공간이 아니면 얘는 대수라고 할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벡터의 외적이, 연산이 확률식을 구하는 전개를 따르잖아요? 근데, 뭔가 얘기를 거기까지 뭔가 다 끝내야지 뭔가 알것 같은 느낌? 뭔가? 확률식에 대해서, 네. 이해찬 선생님. 대수가 저기 크로스 프로덕트가 아니고 그냥 곱하기라고 저 만약 이제 저걸 벡터 대수의 예 중에 스페이스라고 하면, 하나가 네 네, 저걸 만약 벡터 어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외적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사실 더하기하고 스칼라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기 있는 곱하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예컨대 이제 2 곱하기 2학년을 다 모아놓은 거 생각하면 이런 게 이제 대수거든요. 2 곱하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랑 스칼라고 벡터 그러네요. 스페이스 되고 예,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제 뭐냐 3차원 말고 약간 또좀 높은 차원의 한 군데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고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크로스 프로덕트를 좀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제가 알고 있거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디터미넌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미 n 차원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이제 뭐 4차원 외적, 5차원 외적 이런 걸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한다면 그건 이제 3차원하고 그 위에 뭐 8차원인가 뭐몇 차원인가 어쨌든 딱 2개에서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합니다. 이미 N차원으로 확장하는 그거는 그 스피바의 그 캘큘러스 매니폴드에 나와 있는 거고 아마 저 기대수 저 뒤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냐면 다변수 미적분학 하시니까 다양한 해석 부분 하시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뭐 질문을 더 해도 될까요? 사실 이거 네네. 관련해서 두 가지. 링이 있잖아요. 왜 이름이 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필드랑 뭔가 그룹은 링이 왜? 그룹은 뭔가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게 셋이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룹은 뭔가 모아놓는데 상등원과 역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아할 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룹의 의미가 사실 모아둔다라는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링이라는 거는, 링 하면 딱그 동그라미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얘는 뭔가, 뭐 시작과 끝이 같거나, 뭔가 동그라미와 관련된 성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래서 왜 링인지가 궁금했어요. 필드 같은 경우에도 뭐 벡터장이나 그런 거 하면은, 아, 대충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링은, 네, 왜 동그라미? 분배 법칙과 가능하고 뭐 곱셈, 덧셈. 근데 이게 왜 동그라미지? 그게 약간 갑자기 불편해서. 저 방금 찾아봤는데 위키피디아에 나오기는 해요. 독일어에서 온것 같아요. 힐베르트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링을 얘기를 하면서 독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게 링으로 끝나서 링인가? 약간 쉽거든요. 이 설명을 보면은. 아, 그러면 저희가 아는 그 반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 꼭 조금 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도 반지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로도 환 이렇게 번역하니까 우리말로도 반지인데 대표적인 저기 뭐야, 제트엔 같은 경우에 그 덧셈군
SDN 같은 경우에는 1을 더하면은 순환군의 구조를 갖잖아요. 그래서 아마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다가 이렇게 1을 계속 더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순환군 모델을 갖다가 이제 뒤에서 이제 곧 나오겠지만 순환군 모델 이렇게 할때 그냥 동그랗게 그려지기는 하는데 약간 그런 의미에서 빈이라고 부른다고 옛날에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덧셈, 곱셈 플러스 분배 법칙이 돼야지 이게 순환을 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 거겠네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는 그 ZN이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나머지 구조 있잖아요. 정수환 이렇게 쭉 있을 때 정수환에서 예를 들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그거 이제 우리 앞에 그 집합론 할때 이렇게 분할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조를 주면 덧셈에 대해서는 군이 되고 곱셈에 대해서는 이제 군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환 같은 경우에는 덧셈하고 곱셈의 구조를 이제 두 개를 다 동시에 보는 구조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이제 뭐두 가지 연산을 이제 다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환이면은 곱셈은 조금 약간 좀 뭔가 좀 불편하죠 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방금 같이 뭐 모듈러 시스템을 그렇게 주게 되면 뭔가 좀 곱셈은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덧셈에 대해서는 예좀 그렇게 덧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순환군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